자, 4번 보겠습니다. 불내변 상관 아니 없는 것은 이제 요거는 뭐 기출됐던 거니까 기억으로 이제 16년도에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16년도에 불내변상과 관련 없는 거. 그럼 불내비가 뭐냐? 자, 불내비는 바로 비등 액체 증기, 아이고, 팽창, 그렇죠? 팽창이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증기 폭발이다. 비등 액체니까 탱크 들어 안에 들어있는데 가연성 액체가 자 끓어가지고, 그죠? 끓어서 팽창하는 거죠? 자, 팽창에서 나온 증기가 일시적으로 폭발하는 현상이다. 이게 이제 바로 불내비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저장 탱크에 뭐 LPG, 자, 액화 이제 석유가스죠. 요걸 갖다 저장하고 탱크의 인근에 여기서 이제 화재가 발생이 돼가지고 화열에 의해서 여기가 이제 가열되는 거죠. 그 이만큼 남겨 있다는 얘기죠. 자, 요걸 갖다 이제 가열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산에서 자 팔팔 끓겠죠. 그러면 탱크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압력이 올라가면 위쪽에 뭐가 있냐면 바로 안전 변이라고 해서 안전 밸브가 있어요. 그럼 증기가 이렇게 빠져나간다, 일로. 일로 빠져나가면 불구하고 계속 가열하니까 압력이 계속 세질 거 아니에요, 그죠? 압력은 올라가는데 여기서 가열하니까 얘가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약해진 부분이 여기서 자 찢어지겠죠? 찢어지게 되면 순간적으로 압력이 뚝 떨어지잖아요. 압력이 뚝 떨어지면 한꺼번에 뭐예요? 액체가 기체로 확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이 액화 나머지 부분이 한꺼번에 자 증기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쏟아져 나와요. 쏟아져 나오는데 여기서 점원이 가해지다 보니까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연소하겠죠. 그래서 자 이거를 갖다가 바로 불내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연성 액체에 맞고 그죠? 복사열이 대량 방출했는데 엄청난 열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화이어볼이 형성이 된다라고 볼수 있죠. 화이어볼. 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로 핵폭탄이 터질 수와 같은 이런 이제 버섯 구름이 만들어진다. 이거를 파이어볼 이제 화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련 없는 건 뭐냐? 바로 핵분열입니다. 핵분열 관련 없는 거. 답은 1번이죠. 이것도 뭐 틀리신 분 없으실 것 같아요. 자, 5번. 할로겐 화물 소화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할로겐 화물 소화약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F, 자, CL. 자, BR, IR을 하나 이상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 포함하고 있는 이제 화합물이다. 해서 F가 불소, 염소, 이제 브로민, 그다음에 아이오딘, 자, 요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편하게 하면 불소, 염소. 요즘 이제 브로민이라고 하는데 그냥 브롬이라 할게요. 브롬. 그리고 요거는 요드. 자, 아이오딘이죠, 원래는. 아이오딘. 자, 이거는 브로민. 아, 요거 갖다,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것 갖다, 할로겐 화물이다. 그래서, 일단 주된 소화작용은 뭐예요? 바로, 부축매 효과라고 해서 연쇄 반응을 차단시키는 그런 작용을 한다. 연쇄 반응을 차단한다, 맞죠? 할로겐 원소, 요게 이제 할로겐 원소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의 소체다. 전기에 도체라는 얘기는 전기가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 전기가 통하니까 전기화재 쓸수 없는 거잖아. 근데 얘는 전기화재 쓸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에 뭐기 때문에 바로 부도체기 때문에 쓸수 있는 거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답이 자 3번이고요. 소화학제 변질분해 위험성이 낮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뭐 쉽게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의한 복사열과 절대 온도의 관계를 옳게 설명. 이것도 이제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사열이라는 것은 이제 상수에다가 자, 절대 온도의 사생이잖아요. 그죠? 요게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얼마를 더해준 것 같다? 273을 더해준 것과 같다라고 이제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4제곱에 비례한다라기 때문에 자,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어요. 자, 7번 봅니다. 분자식이 CF2BrCl인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뭐냐, 이렇게 모았는데, 자, 요게 이제, 뭐예요? 할론 소화약제죠? CF, CL, 자, Br, 요렇게 돼 있어서,
요게 지금 뭐 2402가 있고, 그죠? 1301이 있고, 1211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요 그대로 숫자 따라가면 C가 2개, F가 4개, CL은 없고, 자, BR이 2개 있는 거. 요게 240이고, 그 다음에 1301은 C가 하나, F가 3개, 그쵸? CL 없고요. 그 다음에, 자, BR만 있는 거고요. 자, 요거, 1211, C가 하나, F가 2개, CL. 자, 그리고 BR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찾아라. 그래서 요거만 알고 있으면 뭐 쉽게 다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자, 따라서 요거는 1211이니까 답은 자, 2번이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이제 요거는 있는 건데 요거는 없는 거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특히 이제 할로원 1301은 자, 상온에서 자, 무엇으로 존재한다? 상온에서 자, 기체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2402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죠. 자, 8번. 대두유가, 대두유는 뭐예요? 큰 콩기름이에요. 자, 콩기름이 침적된 쌓인 기름걸레를 쓰레기통에 장시간 방치한 결과 자연발화가 생겼다 그러면 뭐냐? 열이 축적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열이. 그래서 자, 이 열이 바로 뭐냐? 산화열이라고 한다. 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출제됐던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도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장기간 밀폐된 거의 밀폐 구조가 되겠죠. 그럼 열이 점점 쌓여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발화에 이르는 이제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자연발화 자, 되는 게, 뭐야, 산화열. 그 다음에, 분해열. 흡착열. 중압열. 자, 미생물열. 자, 이게 발효열이죠, 발효열. 자, 여기서 이제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 그죠? 산화열이나 발효열이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얘는 뭐 발효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산화열 이게 되겠다.